자기야. 네. 아이고, 오늘 산행 어땠습니까? 좋았지요. 산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이, 저 그 나이야. 그래요. 구독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올라올 때는 여기 산도 안 보이세요. 아, 뷰가? 감사합니다. 대낮 거기 놓으시고 쭉 굴러서서 계단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플레이에서 나중에 인사 말씀을 제가 나중에 드리더라도 오늘 사회를 사실 딱히 미리 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조금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위광석님이 사회를 받으실 겁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계십니다. 이쪽으로 나와 계세요. 박수 한번 주시죠. 평결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헌간 이연발 대장은 앞으로 나와 재단 앞에 무릎을 꿇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사는 김영철님과 안사현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양쪽으로. 네. 집사는 촛불에 점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촛불은 지금 삼가해야 되니까. 네. 이게 켰다는 마음으로 해서 향을 피고요. 거기에 막걸리는 좀 한번 따라서. 그거 수정 그릇 엄청 많이 먹어. 구해야지. 아이고. 다음은 강신 및 참신을 하겠습니다. 강신이란 초원간인 이연발 대장님이 산신에게 산재를 지내게 된 연륜을 고하고 산신령을 지상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상 아래 마련한 돗자리에 올라 향을 피우고 산신께 술을 바친 후 좌우 중앙에 세 번씩 술을 붓고 제배하고 호공에 손짓을 해가며 산신을 모셔오는 시중을 할 때 산신제 참가자님들은 모자를 벗어 옷깃을 여미는 등 애를 갖춘다. 헌간 이연발 대장님은 강신 즉 향을 피우시고 잔의 모사유 재단 중앙 좌우에 세 번씩 붓고 산신에게 고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산하를 관장하시는 산신령이시여, 오늘 이원발TV 산모임 모든 구독자들이 진실된 마음을 모아 산신령님께 예를 올리고자 모였습니다. 부디 왕님하시여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음은 이연발 대장님과 전 회원님들은 다 함께 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은 두 배 반입니다. 혹시 종교상으로 절을 안 해도 되는 분은 기도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먼저 가신 순국 선열과 산악인들에게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전해온 묵념. 바로 다음은 이티 대장님과 김진형 총무님께서 산악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고 거기 있으시네. 같이 산악인 선서하면 같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악인 선서. 선서. 하나. 하나. 산악인은 무모한 세계를 탐색한다. 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정열과 협동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할 뿐 언제나 흥물도 포기도 없다. 셋. 산악인은 대자연에 동화되어야 한다. 넷. 아무런 속임도 꾸밈도 없이 다만 자유와 평화의 삼세계를 향한 행진이 있을 따름이다. 바로 다음은 이은발 대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우리 연습 안 했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이은발 TV가 산모임을 가지면서 처음 시산제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보상으로는 날씨가 종일 흐리고 또 비 올 확률도 한 20% 정도는 나오는 거로 해서 굉장히 제가 염려를 했는데 아침에 저희 집에 이제 신당에서 우리 신령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좀 무탈하게도 해주시지만 날씨도 좀 좋게 좋은 날 이렇게 시산제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가 났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징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어떤 시산제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 다 모이셨고 또 불가피하게 못 오신 분들도 아마 곧 복된 산을 통해서 복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산제라는 의미는 어제 제가 라이브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나름대로 산을 사랑하고 하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그런 제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무탈하느냐 아니냐는 사실 시산제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오늘 본인의 안녕은 물론이고 가족들 안녕까지도 같이 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의미 있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은발 대장님의 초원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초원문. 우리 이은발 TV 산모임은 산모임 모든 구독자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산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산신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반기 4356년 2023년 개묘년에도 우리 이원발피 구독자들 모두 무사히 산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회원들이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구독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만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하지만 조촐한 재물을 마련하여 산신령님께 성심으로 바치오니 산신령님께서는 왕님하시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초원내 대장님 인사 있겠습니다. 잔 올리는 거죠? 네. 네. 잔 이제 첫 잔 올려요. 아침마다 다음은 수월신당 수월보살 윤서희 선생님의 덕충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래, 하이라이트인데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그냥 공연을 본다 생각하시고 한번 이신문기자가 이번 정도는 오늘다 시산제 이온발이 TV에다 시산제에서 이렇게 안전을 위하자고 들어왔으니 어쩌든지 받으시고 다 들어와서 이온다 합의 받으시고 이온다 이온다입니다 사운데다 나 북한산 신령님전 합의 받아서 재수가 떨어서 받으시고 도와주옵소서.
형님들 채수 주시고 땅 다 1년이 12달이라 가격은 10석당 365일 살아를 가더라도 사고 없고 탈 없고 다 몸수가 건강하고 가정가정으로 웃음 꽃피고 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다 번창하고 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이 번창하고 다 운수자는 운수업으로 다 자손들도 잘 되게 도우시고 오늘 다 북한산 신령님도 보단에 들어와서 노고상에 들어와서 다 유시 제자가 다 이온발 TV가 다 살 다 산악인들이 다 이렇게 1년이 다니더라도 사고 없이 무사고로 다 도와달라는 정성이니 이 정성을 받들어서 아니 아니 조금만 넣으시면 되는데. 아니 너무 많아요. 어? 조금만 하고. 다음은 네. 김진현 총무님의 정언회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어쨌든 공동 리더기 때문에 순서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진영님. 아이 다행히 봤지. 그럼 마스크 쓰는 사람이 어딨어. 그 다음에 이제 연령순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네. 산행대장님 앞으로 쭉 나오시죠. 단체로 네. 대장님들 산행대장님들 있어요. 우리 김정수 대장님도 어디 계셔. 네. 우리 박재영 대장님도 있고 신박하세요? 됐어? 됐어? 깨가졌어? 좋아, 폼 좋아요. 장을 피고지를 못하니까. 어? 그럼 60대 이상 나오시죠. 16세부터 50대 초반이 제일 많겠구나. 50대 후반 없으세요? 네, 제가 초반이야. 제가 50대 후반이라. 아, 네네네. 나 시운을 못 보고 있어. 네. 대표로 누가 한 잔 받으시고. 한 잔 받아서 올. 단체 오랜만 와. 단체 오랜만 와. 단체 찍어야 시간. 네, 거기서. 예. 어디 와. 어우. 대표로 누가? 어, 한 분. 우리 테일님의 대표로 한 잔 한 따르시고. 그럼.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야. 40대인 줄 알았어. 40대 너무 좋아. 그건 아닙니다. 네. 자, 절 두 배 반이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이온발 TV 3모임 신단제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전화해야 돼. 전화해야 돼. 자, 모두 건강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과일 드세요. 과일이야, 고기를 안 먹어도 간이 걷어볼까? 자, 다 쓰세요. 우리 청장님 사람 참고 잘하네. 자, 들어가서요. 자, 지금 북한산 배경으로 있거든요. 아, 그 어느 때보다도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이원발 TV 한번 아시죠? 이원발 TV! 다시 한번요. 이원발 TV! 그러죠.